오랜만에 이 호텔에 옆에 이야기해주고 걸어서 지금 왔어. 온다 온다 하는 게 맨날 옆 지나댕기다가 그좀 내려갑시다. 밑에 가면 우리 금동이도 와 있고 집사람도 와 있고. 여기 내 딸 어딨어? 좋다. 바람도 불고. 여기 살 내려갑시다. 할매가. 아니. 이 살. 아, 또 할머니 따라갑시다, 그러면. 1층. 1층. 1층하고, 할머니 친구 가봐. 옆에 같이. 나는 닮아 보이길래, 얼굴 보거나, 이래 본건 아니라. 밑에 로비. 1층, 로비. 1층에 가보자. 1층에. 내려가라. 이제 살 운전해 보이소. 아유, 일찍이 왔냐, 딸은 자주 다녀갑니까? 예. 아, 이제 사슬 가시죠, 1층으로. 1층으로 이래서 바깥으로. 바깥에. 바깥에 어디로, 1층 바깥 어디로 나가죠? 요쪽. 아, 그쪽이라. 아, 그리 갈게. 내 앞에 문 열게. 아, 또 친구 생겼네. 아, 여 맞네. 친구 생겨가 이제 군사가 됐네. 좋네. 저리 갑시다. 저리 가면 있다. 금동아. 아, 저 앞에나. 금동아 어디 있니? 금동이 어디니? 저 옆으로. 아이고, 참. 가만 있어봐라. 여기가. 금동이가. 아니, 더 가지 말고. 여기. 앞에 여기. 아, 할매 그럼 더 앞으로 가도 된다. 아, 요리 왔어, 요리. 요리 내 따라 왔어, 내 따라. 금동아, 저 있네, 저 있네. 아, 또 스포티기야. 스포티기, 금동아, 요리 왔나, 요리. 금동아, 스포티기. 여기 살살 조심. 조심해서. 친구가 또 있어, 친구가. 금동아. 건강. 야, 좋아가지고. 서포딩이 알거든. 서포딩. 여보, 우리 저리 가자. 개를 풀어갖고. 밝은 데 저리 가자. 아, 그래. 요 앉아도 되고, 안 그러면 저 우저 앉아도 되고. 아, 요, 그럼 그러시다. 요리 살 일어서 있어. 아이고, 서포딩이. 우리. 찍어놔야지. 우리 엄마 죽었다. 에? 우리 엄마 6개월 전에 죽었다. 죽었어. 초상 잘 쳤다. 아유, 6개월 만에 죽었어. 어디? 이제 작년 11월 달에 초상 잘 쳤는데 보여줄게 좀 이따가. 얼마나 잘 죽었는지. 좀 앉아있어. 옆에 친구도 하나 만들었네. 예. 아이고, 나는 2층에 갔는데. 할매 친척이. 친척 아니야. 친척이, 친척. 친척이 아닌데, 예. 전에 할매가 우리 방에, 앞에 방, 우리 방에 있었어. 아, 할매 아들이고. 아, 예, 할매 아들. 할매는 세상 별이 떴구나. 세상 별이고. 아이고. 여전히 괜찮으시, 고우시네. 예. 예. 아이, 말 아이고, 서포트. 우리 어떻게 했네, 그 우리 창원에. 창원에. 예. 가까이. 아이고, 잘 돌아가셨다. 그래. 그 몇 살 자식 왔네? 97. 97, 완전히, 막, 농띠 치고 왔어요. 빨리 안 가고. 아니, 농띠 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도 걱정이다. 지금 87인데. 10살 차이, 11살 차이네. 11살이다. 아이고. 도와주신 것 같다, 옛날부터. 귀엽도록 해주시고. 혼자. 아니, 정신은 좋고. 그래. 걷는 게 이제 좀 안 되시는가 보네. 이게 마음대로 못 걷는데. 못 가는 밀고 뛰는데. 그게 골치 아픈 게라, 서포디기. 치매 걸리면 다행인데, 정신은 말 거기 골치 아파요. 정신은 치매 걸리면 안 되는데. 에이, 네, 치매 걸리면 괜찮은데. 근데, 그 서포 하면서 가보나? 왜 못 갔어요? 전에 갔다고 더 못 가지, 이제. 가지. 가셨습니까? 따져오셨습니까? 못 갔어. 작년 봄에 가고 갔어. 작년 봄에. 작년 봄에 우리 갔다 온 그때다. 그때 가고 안 그래, 갔어. 그래. 딸도 바쁘고. 아이고, 예. 세상을 잘 배웠다, 그치? 자꾸 이제 살아가. 아들이 서울 있고, 부산 있고. 예, 예. 그래. 서부대기 친구는 몇 살입니까? 이거는 90.
아, 저 89살. 89. 2살 차이네. 예. 근데 2살 적다. 언니야네. 나는 내가 5년 됐습니까? 나 둘이 얼굴이 닮아갖고 그래, 뒤에 산거 장난치려고 사갔더만 아이라. 아이라. 이거는 병실에 그대로 계시고 혼자 딱. 또 아줌마나 저 그거 하시는 분. 광시 일찍 가고 없다. 그분은 진짜 갔다. 전에 왔을 때 가고 없다 하더라. 그때 있던 사람 없어. 없어. 아니 그 케어해 주시는 분. 그분도 가시는. 그래 진짜 가고 없어. 없어. 아따. 새로 다 오고. 우리 마음 바뀌네. 그래 맞아. 이별에 만나기도 사람을 사람 취급하고 내가 귀가 좁아 그런다. 귀가 어둡고. 뒤장내 지가 뒤 냉장고 가라가 이제 뒤장내를 넣기지. 그거 뒤장으로 정색돼. 아니 네가 처음으로 가면 좋아. 이랬죠. 많지도 좋고 영리한데 귀가 어둡고. 아니 네 처음으로 가면 좋아. 뒤장 누가? 냉장고는 내 된장을 지가 내주매. 하나 처먹으라니까. 이거는 내 앞에 방에. 이렇게 하고 처먹으라고 모델 그래 말하는 게. 이 세상자. 나가지가 나가 차이도 있는데. 서포터기 발음도 울고 우리 천천히 놀다 갈게요. 상년이라요 상년. 전라도 얘기가. 천천히 몇 살 묵도 몇 시대도 놀다 가고. 여기 한 시간도 놀지 뭐. 아래는 해운대가 놀았는데 오늘은 여기에 뜨졌다. 해운대. 둘이서. 개하고 서 있어. 우리 언니. 바닷가에 갔다가. 이모하고. 해운대 좋다. 해운대 가보셨어요? 아이고. 부산에 이제. 그래. 그게 이제 병원에 계시기 아깝다. 어머니는. 아프니까. 아파도. 집에 전에 혼자 못 있고. 또 아들네 집에 가도 안 펴고. 내가 잘 떨어가서 다 편하게. 딸네 집에 있어도 안 펴고. 이거 보면 힘게 많고. 할매, 우리 병원에 이야기해서 할매 둘이 같이 우리 낙동강에 여행하면 시켜줄게. 외출해갖고. 우리로. 아니다. 좀 이따 차 큰 거 하나 사기거든. 사도. 내가 버스 하나 사갖고. 아, 이거 안 돼. 아니다. 그 같이 여기 낙동강에 점심 먹고 살 갔다 오면 돼. 안 돼. 병원 이야기할게. 안 되겠마. 사살 낙동강 좋다. 좋기는 한데. 된다. 말씀은 참 고마운 말씀인데. 안 될 일이 없다. 마음만. 아니다. 그 사살 한번 갔다 옵시다. 아이고, 그렇게. 서포터기 우리 엄마 죽어갖고 내가 복을 얼마나 받았는지. 세상 빌이고 죽고 난 게네 또 보험이 나왔다가 70 몇만 원 또 나오고 또 모자란 또 나오고 돈도 많이 나오는 기라 그렇게 말이야. 근데 부모 잘 모시면 손해가는 거. 맞아. 그래서 서포터기 또 우리 엄마 죽었는데 네, 좀 이따 여기 우리 엄마 죽는 걸 보여줄게. 아이고 얼마나 이쁜가 하면 아이고 작고 샀는데 아이고 그것도 초상도 너한테 아무도 안 알리고 우리끼리 살짝 했거든. 그렇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서포터기도 다음에 죽거든 우리한테 알리지 마소. 다음에 온 서포터기 없네 그거로. 알리지 마소. 알릴 수가 있어야지. 내는 눈 감아 빚는데 아들이 아는가 알리고로. 서포터기 딸도 모르고 우리 서로 모른다 이거. 그래 다음에 이제 보고 싶으면 저 서포 가갖고 한 번씩 볼게. 그 무슨 섬이고 비토 섬 거 갖고. 비토 섬은 요새 관광지한테 굉장합니다. 그 저 서포터기 그 집에 그 뭐 가래이하고 뭐하고 신발하고 다 찍어놨어. 거기는 우리는 이제 아들 서이디에 놓게 아들 두리고 해놓게 전부 뭐 재산 있는 걸 넣는 거 바치고 집 아버지가 큰 아들도 주고 둘째 아들 좀 그리고 또 막내인 좀 제끼 주고 칼라가 다 앞으로 이렇게 딱 해서 넣어가지고 아이 아프던 막 한들 비운에 부산 대학 비운을 갈 수 있다고 세상 안 되는 그런 뭐 집도 지금 가만히 있고 큰 아들 되면서는 마늘 청소하고 풀치고 아이고 서포터기 큰 아드님은 어디 계셔요? 부산에. 부산 계셔요? 부산 아 동네. 그럼 자주 왔다 갔다. 큰 아들은 몇 살입니까? 올해 60 누이. 내보다 한 10살 많네. 8살 많다. 아 8살 많아. 서포터기 우리 엄마보다 11살 적고 내가 막내고 아이고
어쩌든지 아저씨 잘 사이소. 우리 너무 많이 잘 사. 우리 또 지금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당치 안 죽어. 그런 소리 하는 게야. 아이고. 나도 마음씨가 다 좋아서 좋기다. 아이고 우리 애기들은. 애들은 지금 이제 하나 군대 있고. 군대 있고. 하나는 이제 아직 공부하고. 그렇게. 네. 그래도 잘 살게. 네. 아저씨도 마음씨 좋고 전에 할매도 얼마나 마음씨 좋았네. 저기 그거 저 서포대기 딸 전화번호 외웁니까? 못 외운다. 아, 못 외우나? 그럼 할 수 없다. 놔두고. 외우면은 내가 요리가 알려줄라 했더만 서포대기 다음 죽거들랑 내한테 요리 알려달라 했더니 이제 나는 이제 뭐 이제 졸업했다고 막 됐다. 졸업했어. 서포대기 죽어도 뭐 저 비토성 갖고 한번 보고. 맞아. 이거. 아니 이 밤에 찾아오는 것마저 놀랬더네. 아 걸었다. 걸어서. 저 집이 저 아파트 저인데. 아, 그럼 저 한 시간 걸리더. 저 아, 말고 저 위에. 저 위에 있어 예, 아파트. 예. 아이고 그이 찾아온다 찾아왔어. 내가 여기 있는 거 없는 거 모르고. 혹시라도 숨어면 그냥 가면 되는 기고. 나는 강 임남이가 아니고 강 이남으로 찾은 게 없는 기라. 아니다 강 임남이시. 아, 그래가 다시 강 임남한 게 이 새끼다. 세상에. 우리 우리만 얼마나 멋진 할매인데 스스로 찾아온 할매가 아니었어. 멋지기. 오랜만에 허순이요 허순이. 그 허순이야 이거. 그래. 아딱 웃었다. 이제 긁은 게 얼른 개덕이 안 나더라. 네. 아저씨는 얼굴은 허는데 아줌마랑. 네. 언제 봤니라 이러더라고. 예. 아저씨 이 박 들으면 딱 그렇다. 할매가 얼마나 좋았네. 지난 가을날 우리 저 요 금동 이것도 봤었다 얘가. 그래. 요 놈아 같이 저 1층에서. 금동 봤지. 금동아 할매 봐라 강 임남 할매 멋지다. 금동이 딴 데 보고 있다. 금동아. 아이가. 근데 저 친구가 하나 있어 너무 좋네. 그래. 아 또 친구 이름은 무엇입니까? 할매 이름 뭐이냐고네. 어? 할매 이름이 뭐이냔다. 이름요? 응. 정용출. 정용출. 출. 예. 아 올해 그럼 나이는요? 90. 아, 예? 아, 89. 89. 89. 그러면 우리 임남이 할매는 스포티기는 87. 아, 맞다. 말띠라. 아. 자기는 말. 둘이 억수 닮았다. 되게 많이 닮았다. 근데 이어는 또 대구 살아. 대구 군에서 왔어. 아 그래요. 근데 어떻게 마음씨가 좋는지. 서포대기. 예. 노예 차이 아나? 노예 차이. 아, 많이 닮았다. 내가 둘이 다. 노예 차이가 안 좋구나. 아, 웃지 않아. 할매 할매가 이연 차이지. 노예 차이. 할매 잔뱃띠 이연 차이지. 아하. 아유, 그 사람이 왜 그래 됐을까? 깨끗해 죽었다 이거. 깨끗해 죽었는데 그 참 이런 놈이 지이 갖고 자살했다 그런 거. 아니다, 그건 아니다. 사람이 너무 깨끗했어. 할매가 노예 차이 너무 닮았어. 두 할매 둘이 다. 나는 말띠고 여기 잔내비띠고. 잔내비띠고 둘 다 저 참 깨끗하다. 잔내비띠 원숭이 띠시네. 할매들 저 웃어 띠 내리지 마소. 그래서 이 밤에 이 끄정 뭘 찾아왔군. 저 오늘은 저 그것도 없고 저 뭐고 요구르트도 없고 저 뭐고 저 바나나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 갖다 줄게요. 오늘은 얼굴만 본다 그냥 왔다. 그런 말씀 본다고.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그런 말씀 하지 말고 그 찾아온 것만도 고맙다. 아이 그래도 서포대기가 우리 엄마 보는 것 같아 좋다. 아이고. 옛날에는 여기 골프 연습도 이게 있었는데 지금은 병원이 들어서 갖고. 옛날에 내이 온 게 이 골프장이야. 그렇지. 그래. 아니고. 특히 딸이 요 연습하러 오고 그랬다며 치료. 지금 이게 없어서 요 치료 못 오겠네. 이제 치료. 아니 골프 치료. 아 골프 이제 안 오지. 네, 요는. 요는 보험관에 요는 막 굉장히 요새 가보면 거들이겠다. 그래. 암 환자. 암 환자 수술하는 사람. 다치가 보는 사람. 요양하는. 그거는 딸은 얼마나 자주 옵니까? 딸은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에하. 그래갖고 쟤도 바쁘고. 그렇지. 딸은 올해 몇 살이라? 올해 오 몇 년 되는데? 60.
저 오빠가 오빠께 62가 62살 차이네. 응, 두 살 때. 아. 그러면 하신다. 그러면 즉 큰 아들 있고 딸 있고 또 며칠 있는데요. 큰 아들 그다음에 딸. 또 둘째 아들은 서울 저 인천에 있고. 또 이제 막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작은 딸은 부산에 있고. 예. 그러면 막내는 이제 대구. 그러면 아들 서희 딸 둘. 아. 오남매네. 잘 뒀네. 잘 뜨기는 뭘 잘도 잘 뜨나 뭔도나 주 이제 뭐 잘 산게. 예. 이제 큰 딸은 차오가 그건 내는 이 도에 서장했고. 예. 작년에 퇴직했다. 아, 작년. 나이가 있었네. 막내 저 차오는 일본 무역. 아까 밥 먹고 살려네. 강 임나 할매 그저 할배 이름은 뭐 있습니까? 할배 이름 백중기. 백중기는 지금 몇 살입니까? 내는 한동안 만났어. 아, 한동안 만났는데 82살에 세상 버렸는데. 나는 이래 살고 안 있습니까? 그래도 지금. 뭐 장수했네 82도. 82도 장수했는데 내 몇 년을 더 이어 100살 먹는 사람이 있다 있습니다 아직. 그래 지금 75살에 죽으면은 금메달이고. 금메달이고. 85살은 은메달이고. 95살 넘으면은 똥메달이래. 똥메달이래. 네, 지금 할매는 어차피 똥메달이래. 똥메달이다 이제. 어, 뭐 메달 연연하지 마세요. 아이고 이 어떻게. 이제. 지금 이제 우리 마 죽은 거 내 휴대폰을 보여줄게요. 억수로 재밌다. 할매도 임 내가 부산에서 요 있다가 편안하게 갔어요. 내가 다 보여줄게. 아이고, 예? 잘했다. 너무 잘했어요. 그 나라에서 자금 나왔다 이거. 자금. 잘 죽었다 하면서. 좋다. 좋지. 임남이 할매 한번 봅시다.